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도원을 부르고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라고 그랬어요. 3만 2천 명이 나옵니다. 3만 2천 명이 나와서 금남에 돌아가라. 2만 2천 명 돌아가고 한 방에. 또 물 먹는 데 데리고 와가지고 팍 수그려서 물도 안심하고 못 먹는, 그야말로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서 그 친구들 데리고 전쟁하러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이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데리고 가라 그러면 데리고 가고, 예 아니다 그러면 데리고 가지 마라. 항상 말씀을 보다 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사사기 7장을 보면 돌려보낼 사람을 무슨 핑계 대듯이 다 돌려보냅니다. 뭐 300명이라는 무슨 영화 제목에 나온 것처럼 대단히 용감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300명 데리고 간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멍청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요. 기도원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숨어서 뺏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큰 용사 기도거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보여주니까 양털은 가만히 냅두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제서야 겨우 태도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패턴은 뭐냐 하면 산당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싸우러 가자 하니까 3만 2천 명이 나왔어요. 한 번 돌려보내고 두 번 돌려보내고, 지난주 메시지에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 약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안 한 사람 집 가라, 괜히 너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 집을 지었는데 아 이게 상랑식을 안 했어. 그런 사람도 가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갑니다. 뭐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잘 됐지 뭐. 할렐루야로 집에 가는 거죠.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들만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뭐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한 부분을 보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을 뽑고 TV에도 특별한 사람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똑똑한 뭐 서기관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뭐 잘난 척하는 제사장들도 있는데, 그 갈릴리 어부들, 무식한 인간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대단해서 인정받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자존심은 야 저렇게 모자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도고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저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 가는 것이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데 다 안 가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가준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희생해 가면서 예수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 게 있어요. 앞만 봐도 내가 최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노냐? 나보다 더 잘 노는 사람 훨씬 많아요. 공부 잘하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다못해 그럼 싸움 잘하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놓을 게 뭐 있냐, 그러면. 은혜를 정말 특별하게 받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니 기적이에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멈추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보다 더 기적같은 삶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착각이고 오해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제자들까지 은혜를 몰라서 사단에게 속고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대대로 망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핑계 있는 사람 다 보냅니다. 처음에 3만 2천 명 온 데서 겁나는 사람 집에 가라 2만 2천 명 한 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할까 말까 낼까 말까 그런 사람을 원치 않고 그런 예물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시편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나를 보면 많이 모자라고 연약하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눈물 흘리고 있으면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다.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몇 년을 묵혀두었던 성경을 신구약을 타이핑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중환자실에도 수술실에도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나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어요. 아픔도
고통도 주를 바라보고 나름대로 견딜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전도자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외모를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사사기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였더라. 지 소견에 오른대로 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on eye. 자기가 봐서 좋다 나쁘다 다 결정해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처음 인류가 타락하는 시작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라 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함께 가지 말라 그러면 데리고 가지 말라. 그 말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안 본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데 기도를 한다. 그 거짓말에 사단이 안 속습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에 사탄이 절대 안 속아요. 그래 늘 열심히 하고 당해요. 일생의 가장 중요한 동행은 성령의 동행이죠. 말씀의 동행입니다. 매일 말씀을 볼 시간이 없다. 슬픈 인생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나 말씀 보고 안 봤던 시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영적인 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이냐. 확신이 오는 한날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뭐냐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 이야기야. 그런 삶이 확인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